그러면 되니까 그냥 믿어주면 돼. 맞습니다. 바비큐 파티. 고기는 제가 구워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왜냐면 전 그냥 얻어 먹고 싶기 때문이죠. 라면은 또 우리 라면 전문가 성호 리에 형께서. 아, 연성호 리에 씨. 연성호가 제가 끓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는 고기를 구울 테니까 네. 여기 세팅 부탁드려요. 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새우도 있어요. 쉬림프? 쉬림프? 예. 자, 갑니다. 이거 ASMR. 그냥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릇이 어딨지? 그릇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기름 들어가면 세져. 맞아, 맞아. 이게 또 우리가 다 노력해서 얻은 저거잖아요. 양성이 이거 씻어야 되겠다. 씻어야 돼. 이거 야채를 더 씻어야 돼? 씻어야 돼? 혹시 따는 법 알죠? 아, 알지, 알지. 알지. 예, 야, 이거 야채 다 씻어줘. 빠르게, 빠르게 해야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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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장갑 장갑. 오, 오, 장갑 끼울 때. 오, 오, 이거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괜찮냐? 카메라, 카메라. 막아, 막아, 흰다리 색으로 막아. 와, 이거 불이 진짜 세다. 아니, 빨리, 아니, 약간 좀 옆면에서 해야지 안 탈 거니 타는데 겉면만 이러면 안 입고 안 해. 맞다, 우리의 미래처럼 활활 타네. 근데 이게 진짜로 한번 맛있어요.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야, 그거 못 먹겠다. 아, 구운 사람 먹어야지. 빨리 와봐요. 그래? 그래. 겉바 속초. 왜 면성호냐? 몇 인분을 끓여도 불지 않고 딱 맛있게. 물은 이제 고수들은 아시죠? 그냥 감. 저는 개인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 끓으면은 일단은 스프를 먼저 넣어요. 형, 이거를 스프를 먼저 넣어야 돼요. 당연하죠. 내가 도와줄게. 저 면성호예요, 면성호.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슬슬 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저는 결과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베큐 파티! 바베큐 파티! 바베큐 파티! 바베큐 파티! 바베... 아. 제가 우여곡절 이겨내고 드디어? 아, 면리에 씨, 면리에 씨! 온다, 온다! 왔습니다. 와, 당연하다. 아, 진짜 잘 끓였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자, 먹자. 맛있어? 라면 지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좋아요. 나도 라면 좀만 주면 안 될까? 미스터리 바캉스 왔잖아요.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오늘은 제발 같이 잤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직 모르지만. 아. 오늘은 제발 좀 같이 잤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는 우리가 그 날씨쯤 했죠. 생각보다 힘들었어. 입 조심하라고 몇 번 말씀하셨잖아. 치 마셔. 우리 아직 밥 다 안 먹었어. 나는. 네. 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미션 시간입니다. 아. 특히 노래방 기계들이 잘 기분 따라요. 아. 보통 기분 나쁜데 와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이러면서 88점 때려버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리를 빽빽칠 넣어야 점수를 많이 주는 거죠. 형 보고서 반, 딱 반 이상이 어. 오 비슷하다 하면은 이따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 그럼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점 이렇게 받는 거죠. 아, 모창을 똑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부담되겠다 이거. 아니야 잘하니까 하던 드럼. 교배. 온다 온다 온다. 좋아요. 신구이팬 지금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95점. 저는 88점. 88점. 근접해요? 근접한 사람 있어요? 다 근접해요. 오 진짜로? 오. 저는 93점 하겠습니다. 94점. 정답은? 스태프분들께 네, 네. 저희의 오차 범위가 있는지 아... 저희 작가님하고 상의해본 결과 네. 네. 그 노래는 잘 모르겠는데 그 흉내 네, 흉내가 네. 너무 완벽하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5점씩 해주세요. 네. 플러스 58에서 533까지 그렇지. 가는 그 밑으로 오는 523까지 가는 오케이. 네네네. 굿!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그 솔트하네요. 다음에 약간 어떻게 신나는 거가? 88점 받을 수 있는 걸 가야지. 나 딱 88점 나올 거 같은 거 있는데. 뭔데? 뭔데? 그 성시경님 노래. 오. 오. 그 너의 모든 순간. 아 좋아. 왜냐면은 좋아. 뒤로 갈수록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아 좋아. 이게 약간... 앞에까지 하다가 뒤에 일부러... 가면은 너무 높아서 못 부르니까 딱 88점 나오는 거. 아 그렇지. 일부러 쉬는 거지. 알지? 좋아 좋아. 38028. 아. 옥정진 정욱진 어딘가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을 널 알기 전과 후로 나야 정욱진 나는 잊잖아
48점. 아 근데 초반에 너무 잘 불렀어. 깔끔했다. 아주. 아니야. 그렇게 안 했으면은 얘가 약간 좀 건방지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근데 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저 92점 봅니다. 92점이요? 어? 내 표정 보고 맞춰봐. 와 대박. 나 95점. 너무 쓰신 것보다 높게 보는데. 나 92. 92? 어. 88. 정답. 어. 딱 맞았어. 마지막에 내가 이거 딱 했잖아. 그럼 100점 나온다고 이거. 와 깔끔하다. 완벽해. 이번 운동도 안 맞췄어. 어. 좋아 좋아. 형은 아까부터 책만 보던데 뭐. 바로 갈게. 인식도 되나 댄스? 지금까지 276점입니다. 어, 60점 한 명 누가 하자. 아 60점을? 60점을 누가 한번 해줘야 돼. 60점 하려면은 거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난 사람 이런 게. 일단 최대한 열심히 불러봐. 저 별을 가져다 너의 두 손에 선물하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담아서 전해주고파. Sometimes I cry 널 잃을까. Sometimes I feel 내 품에 잠들어 있는 너. I promise you 아까 우리처럼 약간 삑사리 일부러 내주고 그랬으면 88 나오는데.
take your time. Yeah, you know it. 100점이라고? 몇 점인 거죠, 그러면? 200. 지금 70. 지금 150 몇 점이야, 대웅이? 바다의 왕자 일단 하자. 오케이. 63이요? 그러면 우리가 65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65점에서 70점. 오케이. 나와야 살 수 있어. 할 수 있지. 이거... 마이크 내려놔. 마이크 내려놓고 요걸로 받아. 오케이. 자, 일단 고개 다 숙여야 돼요. 나를 이 순간에 생각을 좀 준대.
제발. 30점까지입니다. 제발. 많이 들었어, 제발. 이 정도면 진짜 30점 줘야 돼.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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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7이지, 7. 우리가 이겼어, 이거는. 아, 아 뭐야? 어떻게 97점 나와버리네? 말이 안 되네. 아, 예, 저희가 노래를 안 부르는데 97점. 이거 춤인식도 되는 거네. 예술 점수를 보네, 예술 점수를 봐. 미션은 실패했지만 카메라 한 대를 잃었지만 우리가 이겼어.